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래서 난 지금 행복한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하와이 대저택의 마인드 초대석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너무 모시기 힘든 귀한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두 권의 책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 수페TV를 운영하고 계신 수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작하는 유튜브 수페TV 운영자 송민섭입니다. 네, 시그니처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 수페님은 제가 채널을 항상 보다 보면 모범생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원래 이렇게 모범생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다들 열심히 공부할 때 네. 공부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공부보다 친구가 더 중요했고, 친구랑 여행을 다니는 걸더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 개발하는 쪽에 가고 싶어서, 아, 나는 자동차 엔지니어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전문대도 그래서 기계과를 가게 됐고, 그 기계과를 가서 이제 실제 상황을 봤더니,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나와야지 제가 원하는 그런 연구직, 자동차 개발하는 쪽에 갈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현실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스무 살은 누구보다 좀 엉성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시작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전공을 하고 나면 하고 싶은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지만 막상 갔을 때는 생산직으로밖에는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셨던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연구직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문턱이 좀더 높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우선 제가 그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단히 네, 말씀드려보면, 그래도 좋습니다. 나름 큰 계기가 좀 있었어요. 네. 전문대학을 1년 정도 다니고 나서 누구나 가는 그런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네. 저는 그때 군대 갈때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때 여자친구가 네. 공군은 3개월에 한 번씩 휴가가 나오니까 거기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냥 오 좋다 가자라고 했고, 저는 그때 기계과니까 공군에 지원하면 특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공 기체 정비라고 항공기를 정비하는 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생활이 저한테는 큰 전환점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됐을까요? 평소와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선임이나 동기들이 자꾸 일과 후에 도서관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데 저렇게 도서관 매일같이 가서 뭘 공부할까 궁금해서 그 사람들의 책을 봤더니 다막 가지각색이었어요. 토익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인중개사도 보고 회계사도 보고 소방관, 경찰관 준비하는 분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공군에 들어오면서 2년 3개월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만 그게 없었나? 저는 점호 끝나고 나서 빈둥빈둥 놀다가 잠만 자고 이런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같은 공간인데 다른 세계 사람들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선임이 이제 상병 휴가를 가는데, 네. 갈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때 좀 뭔가, 아,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뭐 아무거나 할수 없으니까, 그때 뭐 집어들어서 책이라도 한권 읽어보자 해서, 그때 읽었던 책이 한비하의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였어요.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은 대부분 자기계발 도서를 꾸준히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역할 때는 책을 손에서 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 나오게 됐어요. 군대 내에서 독서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배워서. 예. 저도 모르게 뭐제 몸에 뭔가 소프트웨어가 네. 장착된 것처럼 뭐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가 20대 초반이셨을 텐데.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의 수팬님이 되기까지 어떤 특별한 사건,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격증 공부할 때였어요. 네. 자동차 검사 자격증이었는데요. 네. 그 자격증은 그 시험장에서 한두 명밖에 취득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네. 실제로 작업장 작업하시는 분들, 실무자분들도 와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자동차 전문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와서 시험을 보는 거라서 정말 붙기가 힘든 시험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자격증이 없으면 제 다음 스텝을 못 가니까 네.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악착같이 이론 실습 공부를 막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계속 되새기라는 말을 했어요. 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시험 보기 한달 전부터 집 앞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계속 혼자 중얼거렸어요. 자동차 검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자동차 검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때 학원을 하셨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학원이 그때는 저도 모르고 그냥 너무 하고 싶으니까 중얼중얼했던 건데 그렇게 하고서 시험을 보니까 그 합격자 두 명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두 명밖에 합격을 못. 네. 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때 이 중얼거렸던 게 결국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그 행동 무슨 행동을 하든 네. 그거에 다 연관되게 생각을 하고 네. 뭐든지 또 거기 맞춰서 제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네. 원하는 행동을 또 그렇게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신 단계로 가신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그게 이제 그렇게 뭐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은 못 들었는데 네. 그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게 아 시각화를 한번 해봤긴 했었네 네, 네. 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된 거죠. 예, 저 역시도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는 뭐 학원이라든지 말하고 쓰고 그다음에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기 전에 15년 전쯤부터 그때는 학원이 아니라 그냥 혼자 주문을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네. 중얼거렸었고요. 저도 그리고 시각화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공상인가 상상인가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저 역시도 지금 수팬님 말씀 주신 거랑 똑같이 아 그게 학원이었고 시각화를 해서 내가 끌어당긴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저도 뒤늦게 좀 알게 됐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대기업 연구원이 결국 되셨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과정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 첫 포문이 정말 중요했던 게 네. 무언가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런 그런 경험이 나중에는 다음 문을 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입도 하고 대학원도 들어가고 그 연구원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걸 해내시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회상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우선은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때 네. 처음 실수했던 것도 내가 공부도 안 해놓고 그리고 어느 과에 어떻게 가야지 내가 연구원이 될 수 있는지 자동차 개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턱대고 했던 거라서 아 그런 정보는 어떻게든 비대칭을 반대로 내가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편입도 많이 할 때가 아니고 그런 편입한 사람이 대학원 갈 때도 아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교수님한테도 전화드려서 제가 그 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도 물어보기도 하고 대학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원하는 대학에 또 문의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거기 다니는 학생분들한테도 쫓아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최대한 얻고 거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제 하나씩 해간 거죠. 항상 먼저 뭔가를 하시기 전에 우선 몸을 움직이시고 행동을 먼저 하셨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당연히 부끄럽고 창피하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러려면은 그 시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묻고 답을 얻은 다음에 내가 해내면은 그 시선이 없어질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대기업 연구원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당시 직장인으로서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 직업으로 내가 정년까지 쭉 다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제가 나름 연구직이라서 네. 좀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서울대 연구단지 안에 있었어요. 아 서울대 내에 있었군요. 네, 그래서 출근을 할 때 나름 이렇게 어깨 으쓱하고 다니기도 했고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하는 것도 재밌었고 저는 네. 연구소장이 되고 싶었던 게 꿈이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게 제 발목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네. 결혼하고 나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1년 동안 내가 좋아했던 게 뭐지? 그러면서 내가 박장대소하면서 정말 재밌게 했던 게 뭐지 생각해보면 1년 중에 그 딱 일주일 휴가 다녀오는 그때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위해서 또 다른 1년을 버텨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정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먼저 돌아봤을 때 느낀 거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난 지금 행복한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년이고 뭐고가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대학을 갈 때는 치열하게 뭐 공부하려고 앞만 보고 달리고 취업할 때는 당연히 또 더 열심히 취업 그렇죠.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업무가 그날 그날 떨어지니까 그거 쳐내기 벅차서 맞아요. 딴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좀 돌아보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처음엔 좋아해서 들어온다고는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결정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좀 더 나한테 대묻고 대묻다 보니까 아, 나는 이게 아니었나? 라는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20살 때 나와 지금의 나는 DNA는 같겠지만 진짜 같은 사람인가 일 정도로 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는 두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갭이 좀 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게 틀렸다고 하면 나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 예. 아 예전 게 맞겠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아, 예. 근데 아무리 되물어도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과거는 좀 반성하고 지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맞을 거야. 나중에 또 10년 뒤에 또 다른 걸 좋아하게 되더라도 지금 좋아하는 걸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연구원 생활을 하실 때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0대 때 저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회사를 다니면 그게 부자이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뭔가 알맹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내 삶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거 누구 삶을 내가 대신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의외로 좀 여유 있고 시간도 마음대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치열하게 살수록 내 시간은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게 돈과 부자를 동일시 봤던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부자는 돈이란 무기를 가지고서 시간이랑 공간의 제약을 이제 무찌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결국엔 저렇게 돼야 되겠다. 돈보다는 내 시간이 먼저 중요하고 그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내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지라고 계속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는 제 스스로를 파이어족이라고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파이어족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딱 이 말씀을 드리면 육하원칙을 제가 정하는 삶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수편님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누가 저한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해서 예, 수편님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파이어족이거든요.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막 스케줄표를 봤어요. 아이폰에 네. 봤는데 막 촘촘하게 막 이렇게 있는데 회의도 있고 뭐도 있고 네. 잡혀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저도 든 거예요. 그 아 이게 나의 삶이고 나의 육하원칙인데 이 육하원칙은 철저하게 다 회사 거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걸 언제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나의 삶인데 나의 시간인데 육하원칙을 내가 못 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회사 밖으로 나가는데 저도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네네. 단어를 제가 정의를 한 건 네, 시간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고 네네. 그 선택의 권한을 내가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게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다니거나 혹은 자동차 할부금이나 카드값을 메꾸려고 투잡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 했을 때 내가 행복한가? 좋은가? 즐거운가? 라는 이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진짜 부자의 선택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퇴사를 네.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네. 매일 야근하고 이렇게 사는 게 결국 내가 원했던 삶인가를 생각을 했던 거고